자, 요 청정 노론 중에서 특히 개품 정품 중에서 그죠? 제가 중요하다 싶은 걸 한번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 청정 노론은 주석서에 아까 다 했습니다. 그죠? 청정 노론은 기본적으로 주석서 문헌입니다. 청정 노론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청정 노론은 기본적으로 주석서라는 점이다. 그것도 경장인 사부니까에 대한 주석서이다. 그래서 청정 노론이 아무리 아비담마적인 방법론으로 불교의 기본 주제인 개정의 사막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청정 노론은 아비담마 논서가 아닌 경장의 주석서라는 기본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된다. 즉,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다 했으면 되죠?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인용된 거는 그 밑에 그 인용된 대본 DAMASAAA 서문 해놨죠, 그죠? DA는 뭡니까? D가 니까야 아타카타, 즉 D가 니까야 주석서를 요약 우리가 그 약어입니다. MA는 맞춤 니까야 주석서, SAA는 상대 니까야 주석서, AA는 앙고따르 니까야 주석서입니다. 자, 부타고사 스님이 다 지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이네 가지 주석서를 그죠? 쓰시면서 만드시면서 앞에 서문에 똑같이 이거를 각 책마다 다 넣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넣고 있습니까? 모든 초월지들과 통찰지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무더기 요소, 감각장소, 기능,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여러 조건. 원칙의 근제이죠, 그죠? 이거는 교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히 청정하고 능숙한 방법과 경전을 벗어나지 않는 도와 윗바탕을 수행. 이거는 우리 그 수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행은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37 보리분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특히 윗바탕을 수행, 그죠? 뭐 경전을 벗어나지 않는 도, 이렇게 수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의 말씀은 부타고사 스님의 이 그죠 요약에서 보다시피 사실 교학과 수행으로 정리됩니다. 그렇죠? 물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에 관계되는 보시와 지계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거는 그죠 우리 해탈 열반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말씀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법은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교학을 부타고사 스님은 원처, 계근, 재연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수행은 여기서 윗바사나 수행, 특히 우리 청정노론 윗바사나 수행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열 가지 윗바사나 지혜, 이거는 우리 아마 내년에 좀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청정도론에서 아주 청정하게 설명되었다. 청정도론에서 어떻게 설명되었습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특히 정품과 해품으로, 그죠? 정품은 3장부터 13장까지, 해품은 14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청정도론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디가 니까야 주석서 같은 주석서에서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거기서 설한 것은 다시 여기서 고찰하지 않을 것이다. 되죠? 청정도론에서 불교의 핵심되는 교학과 수행은 청정도론에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논문 쓸 때도 그러죠. 그다음에 뭐를 참고하시오, 뭐를 참고하시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청정도론에서 설명하였다. 주석서 보면 그런 구절이 수백 군데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전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네 가지 전승된 가르침들, 우리 사아함이죠. 그래서 저 부타고사 선생님은 우리 부처님 원음이 북방으로 전승된 걸 우리 아함이라 그러죠. 원음은 아가마입니다. 아함이라 그러고 상잡으로 전승된 걸 우리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까야와 아함은 부타고사 스님에 의하면 100% 동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아함이라 아가마라 밝히고 있습니다. 부타고사 스님은 니까야와 그죠? 그 아함을 아가마를 100% 여기서처럼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북방 전승된 거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방으로 전승되어가 지금 아함경이 남아있는 걸 한역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죠? 한 100년 전, 150년 전에 일본 학자들이 있잖아요. 빨리어를 배워서 이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세계 불교 중에서 그죠? 이렇게 부처님 원음이 동시에 남북방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걸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러고 그걸 비교해보면은, 경은 한60% 이상이 똑같고요. 내용으로 따져보면 7, 80% 이상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함은, 아가마는 우리가 그 전승되어 온 가르침, 이쪽으로 전해 내려온 가르침이 말이고, 니까야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니까야는. 그렇죠. 저쪽에서 넘어왔으니까 막 영어로 해봅시다. 예,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니까야는 컬렉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모은 것이 말입니다.
모은 것을 어떤 기준을 세워서 모아놨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경전 길이가 긴 글을 뽑아서 긴 컬렉션, 이렇게 했으면 롱 컬렉션, 뭐 코트 이런 거겠죠, 그죠? 예. 이야기하다 보니 이상하겠죠. 그 모아놓은 거. 그럼 긴 거 뽑았으니까 남은 거 중간 길이 되는 게 있겠죠. 중간 길은 미니스커트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 그게 미들인데 옷으로는 원피스? 잘 모르겠어. 원피스, 투피스, 뭐 쓰리피스는 있는가 모르겠고, 그죠? 그래 모아놓은 게 맞춤은 니까야입니다. 그 미들랭스입니다. 중간 길이.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는 주제별로 있잖아요. 예, 주제별로. 예, 뭐 속옷은 속옷별로 모으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뭐 아는 게 없네. 그죠? 예, 그 모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그 경안에 포함된 숫자별로 있잖아요. 하나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죠? 그 하나의 모음에, 둘의 모음에, 셋의 모음에. 이렇게 해서 앙구따는 니까야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그죠? 상식적인 고 그죠? 그런 방법으로 모았습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는 니까야그라고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북방, 뭐 앞으로는 이제 시간 남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죠? 아함경은 축약 번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중국에 가져가서 그 활자로 번역하면 그냥 번역이 되면 활자로 파야 되잖아요. 햇말 또 파고 또 파고 하려면 미치고 포착 뛸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아함경은 축약 번역이 많습니다. 그, 뭐, 많은 게 아니고 거의 축약 번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은,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 원음은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에 저 아함하고 니까야가 다르다면 한판 붙겠죠. 그죠? 그러고 그 양비론을 하겠죠. 에 다르니까, 에 그거 아니, 그 부처님 원음 아니야. 이래 할 건데, 죄송하게도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각 분야에서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아함과 니까야에서 조금 뭐 천상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건 극히 그죠 지엽적인 겁니다. 기본 교학, 원척 애건 재연, 37 보리분법, 뭐 사마타 윗바사나 뭐 전부 똑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불교로 보면 우리 불교가 그죠? 새롭게 다시 그죠? 인류에게 큰 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저는 좋은 부처님 원음을 통해서 그죠? 그, 거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주석서다. 그래서,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불교의 부처님 원음 가운데 핵심을 있잖아요. 핵심을 개정의 사막으로 딱 간추려 가지고 청정도론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원음을 액기스를 그대로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청정도론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 가장 필수입니다. 그리고 청정 그럼 자꾸 또 일부 사람들은 그죠? 아 청정도론 그 너무 그죠? 종파적인 이제 뭐 상자부 불교라는 종파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느낀 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부타고사라는 좀 위대 큰 인격을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오히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부처님 원음을 그다음 개정의 사막은 어느 불교에서도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근본으로 해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있잖아요. 불교 교학서, 그죠? 주석서, 해설서 중에 저는 청정도론을 덮을 거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을 몇 번 읽고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죠? 우리 그 니까야를 읽는 것도 그죠? 더 그죠? 심도 깊게, 예, 깊이 정확하게 바르게 저는 읽을 수 있다고 감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청정도론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앞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제1장 그죠? 다섯 번째 문단에서 부타고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청정이란 모든 더러움이 없어진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청정도론 바로 청정은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청정에 이르는 도가 청정도이다. 도란 얻는 수단을 이야기한다. 그럼 이 얻는 수단이 뭡니까?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이 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의 사막은 팔정도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팔정도에서 정견, 정사유는 해악에 해당되고 정어, 정업, 정명은 예, 계학에 해당되고 정념, 죄송합니다.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학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인데 왜 청정도로 하는가? 앞에 다 했습니다.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도면은 열반도로는 하면 되겠죠? 그죠? 저, 아바야 기로에서는 해탈도로는 했으니까. 야, 너희는 해탈이지만 우리는 근본인 열반을 주창한다. 열반도로는 이러면 되겠죠? 근데 왜 해탈도로는 했을까요? 개정을 강조하면 그죠? 사막도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청정도론을 했느냐? 바로
이 청정이라는 칠청정 체계가 상자부 불교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책의 제목으로 전격적으로 부각시켜서 상자부 불교의 근본을 그저 제목으로 멋지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청정을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곱 단계의 청정. 그죠? 사따위다 위수띠라 했습니다. 칠청정입니다. 이 칠청정은 경에 나옵니다. 우리 마찌머니까야, 그 뭡니까? 몇 번째 경이고? 26번째가 아니고? 24번째입니까? 우리 뭡니까? 그, 역마차 교대경이라 했나? 뭐, 우리 원장님, 대림스님 어떻게 보냐면,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죠? 역마차를 바꿔 타고 가잖아요. 마차가 한 번에 가기는 먼 거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까지는 첫 번째 마차를 타고, 옛날에 그래서 암행사 앞에 가면 그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을 탈 수 있는, 말, 세 개 걸려있으면 말 세 마리 뭐, 탈 수 있는 거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는 첫 번째 마차를 타고 가서 또 바깥 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일곱 마차를 타고, 이제 그 성에 도달했다고 이래 되잖아요. 그 비유에 들어가지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곱 단계의 그죠 그 도를 닦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칠청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칠청정 체계는 우리 좀 상자부 불교에만 나오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 그 상자부 불교의 특징을 가장 명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거를 청정도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칠청정은 개청정, 심청정, 즉 마음청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개정의 사막 중에서 개청정은 뭐에 해당됩니까? 개학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청정, 심청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삼매품에 해당됩니다. 초기경에서 마음과 삼매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죠. 삼매는 왜? 마음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삼매의 키워드는 요 마음을 정해진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이 심청정은 바로 우리는 저 삼매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품을 오청정 체계로 이야기합니다. 견청정,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 그다음에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견청정, 도닦음에 대한 직견청정, 직견청정입니다. 자, 한글이 그죠? 이렇게 풀어나면 외우는 데는 참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한자가,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자를 많이 쓰잖아요. 초기 불교 교학 주제가 뭔데? 온척에건 전,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거를 그죠? 다섯, 무더기, 막, 이제 감각 기능, 막, 이렇게 하려면 복잡해집니다. 그죠? 한자가 이런 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를 적어보면, 그죠?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이니까, 막, 도의 청정으로 하면 어떻게 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널도 자에다가 있잖아요. 의심이라 할 때 그 의심, 의심을 걷는다. 그죠? 도의 청정으로 한번 그 도의 청정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그죠 청정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죠 이것도 그죠. 자, 그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견 청정.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 비도, 직견, 청정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도는 우리 바로 이 도고, 그죠? 도, 비도, 도와 도 아님이니까죠. 도, 비도, 직견, 청정. 막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조금 그래도 몇 자가 줄어드니까, 그죠? 술 잠겼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도닦음에 대한 직견, 청정. 도닦음에 대한, 이걸 뭐라 주면 되겠습니까? 행도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빠띠빠단데, 실제로 중국에서 행도로 옮긴 경우가 많습니다. 행도. 도따끔, 그죠? 행도 직견 청정, 이라면 되겠나 싶고요. 그 다음 직견 청정은 직견 청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의, 청정도론이 해탈도론하고 가장 다른 점은, 그죠? 해탈도론은 해품을 지금 남아, 지금 그걸 보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청정도론은, 그죠? 이 해품을, 이거, 오청정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죠?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의 청정, 도 비도 직견 청정, 행도 직견 청정, 직견 청정 됐죠, 그죠? 앞에 하나 빼먹네, 견청정 빼먹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 해품을 특히 있잖아요, 칠청정 중에서 오청정 체계로 그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청정도론의 그죠? 그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이 중에서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할 14, 15, 16, 17장은
통찰지의 토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양, 그러니까 땅이라고 합니다. 비옥한 땅.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 아무리 그죠?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좋은 씨앗을 심어도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꽃을 못 피웁니다. 그죠? 꽃은 여기서 뭐겠어요? 열매, 뭐 해탈 열반의 열매는 우리 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토양이 되는 온처 개근 재연 37 보리분법을 충분히 닦아야 됩니다. 그럼 온처 개근 재연 37 보리분법만 특히 온처 개근 재연 그죠? 온처 개근 재연만 안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죠? 우리 개품과 정품을 그죠? 나무의 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와 삼매는 뿌리고, 이 개와 삼매의 이 뿌리, 이 튼실한 뿌리를 가진 것을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비옥한 땅에다가 심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온처 개근 재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절대로 해탈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오청정 있잖아요. 이 오청정은 나무의 몸통에다가 비유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어서 해탈 열반이라는 튼튼하고 맛있고 좀 멋진 열매와 꽃을 얻게 된다는 것이 부타고사 선생님이 우리 저 다음에 공부할 14품 제일 앞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청정도론이 왜 청정도론을 했냐?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도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곱 단계의 청정은 차례대로 얻어지고 각 단계는 바로 다음 단계를 떠받쳐주고 있다. 첫 번째는 개와 두 번째는 정과 나머지 다섯은 해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청정도론의 전개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1번에서 나왔습니다. 청정도론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주석서입니다. 그렇죠?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럼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제일 처음뿐만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이 청정도론을 전개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은 사부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이기 때문에 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다는 방법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먼저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것에 주석을 다는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청정도론 전체는 상유따 니까야 응킴경 실제로 상유따니까에 있습니다. 나타나는 다음 하나의 개송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 전체는 부처님 개송 하나에 대한 해설이라는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 몇 번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 계속 했습니다. 자, 그 개송이 뭔가 하면은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에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 엉킴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열반을 실현합니다. 자, 그래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개정해 사막을 닦는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묘와 100% 동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 제1품 1장에서 봤습니다. 그죠? 이거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자세히 개정의 사막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자, 이 개송을 가장 쉽고 간단 명료하게 풀이하면 불제자는 개정해를 닦아서 번뇌의 엉킴을 풀어 열반을 실현한다. 뭐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먼저 이 개송을 간단하게 해설하고 이를 다시 개정의 사막과 개청정 등의 칠청정으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이것이 청정도론의 전체 구성이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청정도론은 개정의 측면과 칠청정의 측면에서 분류된다. 여기서는 먼저 개정의 측면에서 청정도론의 구성과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전체 23장 가운데 청정도론은 2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장과 2장은 개품에 해당되고 3장부터 13장은 정품에 해당되고 14장부터 23장까지는 해품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년까지 그죠? 개품과 정품에 대해서 살펴봤고 올해는 이 해품, 즉 14장부터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도 14장부터 17장까지, 즉 그죠? 통찰지의 그러니까 반야의 토양이 되는 온처 개근 재연에 대해서 예, 올해 살펴보고 예,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부타고사서 우리가 제일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질문을 하고 대답하면 제일 좋죠. 한국의 스님들도 다 그래 합니다. 큰 스님들 법상을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죠. 그죠? 질문이죠.
그죠? 예, 그리고 주눅도 좀팍 들이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정노론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6개에서 8가지 질문을 부타고사 스님이 스스로 제시를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 답을 해 나가는 그 차례로 청정노론을 예, 그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개정에는 무엇이 개냐, 무엇이 정이냐, 무엇이 해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요. 무슨 뜻에서 개정이라 하느냐? 그럼 개정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각각 원인은 뭐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정예가 있느냐? 그죠? 무엇이 그들의 오염인가? 이거는 개품, 정품이었고요. 무엇이 그들의 깨끗함인가? 개품과 정품이 나타나고,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사실 이게 또 중요한 주제죠. 그죠? 정품과 해품에 있고요. 그래서 개정예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자, 이 전체로 8가지. 이런 그죠 질문을 부타고사 스님이 스스로 제기를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죠 명쾌하게 예, 설명하는 방법으로 예, 그 논설을 청정도론을 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5번 청정도론 개품과 정품과 해품에서 그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청정도론 1장과 2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품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네 가지 개를 설명하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개목의 단속, 감각 기능의 단속, 생계의 청정 필수품에 관한 게 그렇죠, 그죠? 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 개의 핵심은 단속이었습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정품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정품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를 통해서 우리 그죠 삼매를 닦는 계속 그 방법을 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삼매는 뭡니까?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주객을 초월한 거. 한국 사람들은 입만 뻥긋 열면 주객을 초월했다 그래요. 주객을 초월한 게 뭔지. 제가 옛날에 저는 그런 뻗떡 먹었잖아요. 이상한 거를 대불린 때부터 그 소리 하고 댕겼어요. 주객을 초월하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겁니다. 서로 모르면은 허물될 게 없어요. 한 사람이 잘 알면은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그죠? 골치 아픕니다. 그래도 똑같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말빨 센 사람이 이깁니다. 구라 잘 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긴다기보다도요, 리더가 됩니다. 대표적인 복입니다. 안 그랬을 것 같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 지금도요, 부산에 오라면 안 갑니다. 특히 우리 대불륜 동기는 선배들이 뭐, 저 와서 법회하라면 죽어도 안 갑니다. 왜? 미천을 너무 잘 알잖아요. 와, 또 그러고 전에 저 한국 갔다 와서 그저 선배들하고 내가 한번 여기서도 이야기했어요. 와서 그저, 그런데 스님이라고 정말로 깍듯하게, 신심은 진짜 장한 분들입니다. 깍듯하게 합니다, 선배님들도. 그러고 하고 다 그러고 그저 차도 한잔하고 옛날에 실상에서 그러고 그저, 이제 다 하고 저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러는 그죠. 아, 스님 그동안 인도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스님 공부하신 것을 좀 저희들한테 위해서 좀, 예? 좀 가르쳐 달라고 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저할 이야기도 없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공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랄 게죠. 뭘한줄 압니까?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와, 스님이 아무것도 모른단다. 이거 뭐 뭐가 다 됐다는 식으로 있잖아요. 뭡니까? 도가도 비상 뭐 도입니까? 뭐 그죠. 알아도 아는 바가 없는 그 도리 있잖아요. 와, 우리 스님 공내 듣는 데서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어. 내가 뭐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제 모습. 그런데 내가 가서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저는 확 바뀌었는데. 뭐확 바뀌는 걸 모르겠어요. 또 시간도 없으면서,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해품은 또 어떻게 닦아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청정도론 개품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개냐? 의도가 개다, 만부수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음 개다. 여기서 의도가 뭡니까? 업입니다. 개는 업이죠. 선업의 대표적인 신구의 삼업 하잖아요. 업을 그죠? 신구의 삼업을 그죠? 닦는 것이 바로 개품입니다. 그래서 개는 의도입니다. 멋진 데피니션입니다. 의도는 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업을 닦는 거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입이 닦는 것이 개다. 만부수가 개라는 건 뭡니까? 우리 만부수 52가지 만부수 중에서 여기서 뭡니까? 세 가지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정어, 정읍, 정명 세 가지 절제 해놨죠. 세 가지 절제가 뭡니까? 개는 정어, 정읍, 정명입니다. 특히 팔정도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그렇죠. 단속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냉장고. 냉장고의 생명은 뭡니까? 단속, 문단속입니다. 옛날에 우리 냉장고 문이 몇 개입니까? 투도어입니다. 유시간 영어로 합시다. 수학은 경상도 영어입니다만 투도어. 요새는 냉장고도 진화가 됐습니다. 투도어가 아니고 보통 포도어가 기본인데요. 그러다가 아래올로부터 하면 요새는 식스도어입니다. 불교의 문은 몇 개입니까? 불교의 냉장고는 식스도어입니다. 옛날부터 식스도어였어요. 그런 거 보면 다 첨단입니다. 첨단. 육문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 여섯 개 단속하는 겁니다. 불교의 문 여섯 개 뭡니까? 예, 눈, 귀, 코, 혀, 몸, 만호, 대주, 마음. 이거를 단속하는 것이 개입니다. 자, 우리가 그죠? 냉장고 안에 맛있는 산해 진미를 잔뜩 안 넣어 놨으면 문 단속 안 해도 오히려 안 썩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지식이 많고, 맛있는 거죠? 뭡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머슴고기 막 잔뜩 해서 안에 잔뜩 넣어 놨고, 문을 삐끔 열어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루 이틀 지나면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썩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죠? 문단속 못하면은 그 사람이 삼배가 예를 들어서 그죠? 하늘을 그죠? 듣고 남을 삼배 갖고 지혜가 그죠? 굉장한 통찰지 지혜가 있더라도 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단속 못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악취를 풍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생략합니다. 특히 우리 스님들은 정말로 그죠? 우리는 뭘 다 깔면 머리 깎고 세상에 이 옷 입고 댕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거긴 밖에 나가면 주목의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기본적으로 자기 몸과 말을 그죠? 마음을 어떻게 단속하는 걸 모르는 게 놔두고 적어도 몸과 말은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진짜 포교잖아요. 그렇잖아요. 싹 한번 그죠? 딱 이렇게 하면 뭐, 와, 이랄 긴데 그죠? 저처럼 뭡니까? 와, 이래서 하고 그죠? 예?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지하철 타고는 딱 자세 바르게 앉습니다. 혹시 누가 이 사진 찍어갖고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입니다. 그게 포교잖아요. 그죠? 정말입니다. 딱 바르게 했잖아요. 뭐, 그래 해봐야 누가 뭐,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그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죠? 우리가 문단속 못하면은, 이거는, 우리 자기 망치는 걸 놔두고 불교를 망치는 저는 요새 같이, 그죠? 이 한 시대니까 막 그렇습니다. 스스로 반성은 많이 합니다. 반성은 많이 하면 그래 해야 되는데, 예, 딴 데는 모르게 지하철에서는 그래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저 한 장 넘겨서 7장 청정도는 정품입니다. 정품은 뭡니까? 경에서 삼매는 마음의 하나됨으로 설명합니다. 찌따사 액과 같다고 그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매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 우리 그죠? 그 삼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타고사 스님이 경에 나오는 것을 싹 정리해 보니까 그죠? 삼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매의 대상을 우리는 깜마타나라고 하고 저는 그죠? 명상 주제로 옮깁니다. 괜찮죠? 그죠? 좀 의외이긴 한데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로 우리 저 삼매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다음에 삼매는 우리 마음이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 마음이나 대상에 집중된 걸 삼매라 할 수 없죠. 반드시 좋은 마음, 즉 유익한 마음, 우살라 있잖아요. 유익한 마음이 대상에 집중된 겁니다. 그렇죠? 서리꾼들 있잖아요. 도둑놈들, 소매치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죠. 재빨라야 되고, 그죠? 집중력이 있어서 딱 해서, 그죠? 그래 해야 되겠죠. 그럼 그것도 고도의 집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삼매라 합니까? 고도의 집중이지만 그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유익한 마음이 그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를 삼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삼매품의 주거는 뭡니까? 그 삼매에서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이제 한국 불교는 정말로 그죠? 전부 선종하고 참선하지만 대상을 강조하지 않아요. 자꾸 하면 뭡니까? 주객을 초월하라 그럽니다. 나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주객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예? 주객은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부처님이나 옛날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식한 사람이 일례입니다. 저 같은 사람 그죠? 그래서 정해진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대상을 쫙 모아서 부다고사스님은 40개로 정리했습니다. 청정노론에서. 물론 곳에 따라서 38개라 한 곳도 있습니다. 그죠? 그건 왜냐하면 두 가지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죠? 공과 식, 허공과 식은 10가지 가시나 중에서 맨 마지막에는 반복되기 때문에 38개라고 같은 부다고사스님도 있잖아요. 다른 주석서에서는 명상 주제를 38가지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청정노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런 건 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하다 보면 그 문맥에 나오면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그래서 삼매의 대상, 삼매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의 하나가 바로 대상이다. 대상이 없는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고 대상 없는 삼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정도로는 이 대상을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있는 게 보면은 제가 그 우리 아비다문 길라잡이 나오는 40가지 명상 주제 그거 다 정리해놨죠, 그죠? 그 쭉 보시면 거기 40가지 명상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청정도론을 설명해놨 그 장까지 적어놨습니다. 4장, 5장, 뭐 6장 쭉 적어놨죠, 그죠? 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가져오십시오. 예, 다음 시간에 요 부분 간단하게 한 10분, 20분 정말로 이제 다음부터는 말 줄이겠어요. 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14장 앞에 14장 중 우리 온척예건제 중에서 청정도론 14장에서는 그 오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또 아비다문 길라잡이에서 도표 이런 거 그 인용해야 될 부분은 또 프린트 해가지고 가져와서 또 그 드리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걸리는 없겠지만요 빨리 해버리면은 10주 동안에 그 17장까지 다 넘었으면 18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그죠?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어쨌든 그저 지자는 저는 왜 이리 뜨든지 그런 다 아는 분이 돼가지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너무 좋아가지고 헛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도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